한국의 기습적인 SLBM 시험 발사 성공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SLBM 개발은 바지선 발사 시험 성공 이후 돌연 소식이 끊겨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지만 최근 국방부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국형 SLBM의 위력도 엄청나다는 평가가 나와 유사 전술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SLBM 개발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는데 한국의 급부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본 극우단체는 유일하게 한국보다 우세하다던 해군력에서 격차가 벌어지려 하자 일본 총리 후보에 한국의 경제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까지 끌어들여 한국의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예상과 달리 미국은 한국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평소 미국이 한국에 제안만 걸다가 이번에 하나하나씩 그 제안을 철회하는 것에 겁을 느끼고 서해를 몰래 정찰하다 딱 걸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내용과 일본이 어떻게 한국의 경제보복을 가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쩌다 중국이 서해를 영탐하다 걸렸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며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몇 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과 실전 배치할 방침으로 얼마 전 한국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에 정식으로 탑재하여 SLBM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관건은 잠수함에서 SLBM 발사 시 콜드런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나였는데요. 콜드런치란 SLBM 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콜드런치는 SLBM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수함의 발사 위치를 숨길 수 있어 SLBM 발사의 핵심 기술이며 또한 콜드런치를 하지 않게 되면 SLBM이 발사되는 와중에 잠수함 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잠수함을 좌초시킬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콜드런치는 여러 선진국들도 개발 실패의 아픔을 맛봤을 만큼 매우 고난이도 기술인데요. 가까운 중국도 SLBM을 개발하다 콜드런치의 벽에 막혀 개발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어려운 기술을 확보했고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에 당당히 세계 SLBM 엘리트 그룹의 8번째로 이름을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총 6발의 발사관에서 현무사다 시사를 발사할 수 있는데 위력에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과거 레바논 베이루트에 위치한 폭죽 공장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큰 위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폭발 사고 당시 레바논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과 비슷한 폭발이었고 베이루트는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레바논 총리가 경황이 없어서 베이루트 폭발을 원폭과 비교한 것 같다며 베이루트 폭발 사건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6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히로시마에 사용됐던 리틀보이의 위력은 폭발 반경 500m 내에 건물들과 시설들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고 900m 내에는 초토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베이루트 폭발 사건은 폭발로 인해 70m 이내에 있는 건물들이 사라지고 150m 이내의 건물들은 엄청난 손상을 입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무사다 시사가 베이루트 폭발과 위력이 비슷하다면 현무사다 시사 15개의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 하나에 맞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무사를 방사능과 낙진 없는 핵, 친환경 전술핵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주변국에서 도발하게 된다면 현무사다 시사로 대응해 적성국의 수도의 전술핵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두 척만으로 히로시마의 악몽을 도쿄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돼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터 일본은 한국이 SLBM을 개발한다고 발표가 있었을 때 날아갈 수나 있겠나라는 반응으로 조롱했었는데 그런 반응은 사라지고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중요한 것은 보도나 비평을 내놓지 않을 것이에요. SLBM이라는 것은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이외의 SLBM 보유국은 모두 핵 보유국입니다. 반대로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는 SLBM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핵 없는 SLBM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적국이 자국의 미사일 기지를 모두 파괴했다고 해도 바다에서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적국에 발사하여 반격한다는 것이 SLBM의 운용 목적입니다. 재래식 탄두의 SLBM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SLBM을 가졌다는 것은 한국이 장래 핵무기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밀리에 SLBM을 개발하고 있었으니 역시 비밀리에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며
한국의 SLBM 개발 목적에 대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일본 네티즌들은 너무 부럽다. 한국은 일본을 해치우기 위해서 열심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평화 헌법에 매달리고 미국에 기생하고 있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용감한 인터넷 우익들은 이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들이라서 무책임하고 좋지. 이제 전쟁 나게 생겼습니다. 그들 때문에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지원해야 됩니까? 확실히 일본의 각 도시를 조준하고 날아올 텐데 일본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라며 맨날 한국만 무시하더니 정작 극우 늙은이들 때문에 젊은 일본인들이 희생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인터넷 우익들은 한국 도발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적대 의식이 보이네요. 당장 경제 제재를 가합시다. 한국은 일본이 원조해주면 담내로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 차기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기대됩니다라며 과거 한국의 IMF 사태를 다시 일으키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치닫던 1997년 11월 말 일본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가 대출금보다 못하거나 못 돌려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일본 금융가는 부실 여신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고 한국에서마저 때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엔화 차관을 빼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한국 경제가 휘청한 일이 있었고 일본은 IMF를 답습하여 한국을 옥죄는 전략을 다시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9년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사업을 망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아베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베 정권 주요 인사였던 고노다로는 한국의 차관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한국을 압박하고자 했었는데요. 이번에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총재로 고노다로가 유력해 보이자 일본 극우들은 다시 한번 한국의 IMF를 맛보게 해야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착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느끼는 바가 아주 큰 민족입니다. 한국은 IMF라는 위기 속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금융체질을 개선했고 또한 세계적인 신용도도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일본 말고도 거래를 할 국가들이 많으며 경제규모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할 만큼 커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여 한국이 급속도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이 그동안 협정을 무시한 채 몰래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미사일 협정이 폐지되자마자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미사일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일본이 미국에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미국의 답변은 일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한국군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에 대해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미국의 반응이 한국의 무기 개발을 강하게 지지하고 나서자 일본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과의 외교에서 말을 가려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순시선을 보내 독도를 정찰하고 돌아가자 한일 간 군사대치가 일어났었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미국이 한국을 영미권 첩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제일 먼저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만큼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 전 대사의 말은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는 한국의 핵 규제 철회와 전작권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전력이 앞으로 중국의 견제에 더 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미국에는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한 의원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핵 잠수함의 기본 연구는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도는데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라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은 이 애매한 답변이 긍정이라고 판단하고 핵잠수함 건조가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에 불안해하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SLBM 잠수함 시험 발사를 할 때 서해에 몰래 민간선으로 위장한 정보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한국 정부에 발각됐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보함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서해 흑산도 앞바다 동경 124도 부근에 중국 정보함이 출몰했다며 중국은 시험 발사를 앞둔 며칠 전부터 정보함을 배치했다며 SLBM 동향을 감시하며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보함은 다양한 안테나를 달아 전파 정보를 수집하며 스파이 행위를 하고 탄도미사일을 추적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 해군의 연합훈련 등을 쫓아다니며 염탐하고 있다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떻게 어떤 경위로 중국 정보함을 발견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해경이나 해군 제3함대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닐까만 추측되고 나머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보안을 더 강화한 듯 보이는데요. 날로 강해지고 있는 한국의 박수를 보내며 누구도 한반도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